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여기 맞나요? 자리? 네. 예, 안녕하세요. 예, 가수 겸 예능인, 예, 유튜버 김종국입니다. 저희 이제 드디어 네네. 이름 세 가지 아, 전달하는 그러니까요. 날입니다. 네, 아우,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게 그날 계속 받았는데 계속 뺏기고 받았는데 뺏기고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또 이름이 또 있는. 야, 이거 써 있네요. 백상 예술 대상 TV 부문 남자 예능상 김종국입니다. 제59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네. 남자 예능상 김종국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김종국님은 자신만의 운동 아, 유튜브에 예. 전환한 되게 여유가 넘치세요. 아, 그래 보였어요? 아니에요. 저는 어쨌든 저 같이 후보였던 사람들 먼저 좀 인사하고 아, 저는 조금 여유보다 좀 약간 민망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매번 좀 그랬어요. 어릴 때부터도.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아도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좀 민망함이 좀 먼저. 예. 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거 이렇게 연예인 치고는. 잘하면 계속 운동하는 게 나아서 재수. 이제 예능. 아니, 진짜예요. 저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었어요. 올라가는데 계속 운동하는 게 나아가지고.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넓은 마음으로 참 이렇게 잘 받아주시고 웃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게 유튜브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이 많이 있었었다라면 좀 이렇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저는 이제 예능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더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서 좀 조심스럽게 예능에 대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예능인이 된다는 생각을 사실 해보진 않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예능인이 어느덧 제가 이제 좀 되면서 조금씩은 아, 요걸 내가, 뭐랄까, 나의 인생에 나의 어떤 직업으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해오면서 이제 예능에 대해서 이제 좀 자부심? 예, 뭐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생겼죠, 지금. 제가 참 좋은 사람이 되게 많이 도와준 게 예능인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,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뭐 차태현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배우들이 연락 많이 오더라고요. 야, 백상을 받았어? 약간 이런 거 있죠. 이거 뭐, 약간 뭐그 친구들은 원래 예전에도 그뭐 제가 뭐상 받고 늘 축하를 해주던 친구들이었지만 사실 이게 뭐 아무래도 그냥 방송국에서 받던 그런 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범위가 넓잖아요.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아서 받는 상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좀더 깊이 있게 축하를 좀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제 백상 받았으니까 이제 다 받았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좀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상복이 좀 많았어가지고 상을 좀 많이 받았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 이것저것 다 받았으니까 이제 뭐 연기 대상만 그러네요. 받았다 이제 뭐 연기 쪽으로만 받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이제 배우 이제 동료들이 이제 그런 예, 축하 얘기가 좀 재밌었죠. 그냥 잘하는 거나 하자. 그리고 뭐좀 리스크 있는 거안 하는 거 되게 제가 좀저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저는 재테크도 안 하잖아요. 되게 유명하거든요. 저는 그냥 무조건 아 짠테크라고도 볼수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막 리스크가 있는 걸잘안 해요. 그냥 무조건 이제 저축 정말 옛날 스타일로 그렇게만 살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도전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좀 해야 되면은 해야 정말 이게 마지노선에 와서 내가 아 요거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왔을 때 이제 좀 하는 편인 거는 같아요. 이제 뭔가 새로운 걸로 해서 너무 똑같은 패턴 말고 내가 정말 그냥 해볼 수 있는 거 해보자. 대신 이제 욕심을 좀 적게 갖자. 크게 갖지 말고. 제가 채널에서 만약에 이제 가끔 후배들이 나와서 이제 뭐 음반 홍보를 할 때도 있고 뭐 아니면 뭐저 개인적으로 연관돼 있는 이제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맥도 제가 좀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좀 이용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랑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게. 왜냐면 제가 플레이어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좀더 편하게 좀 그들이 조금 부담 없게 할수 있는 컨텐츠를 제안을 하고
또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면 하기 힘든 거.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볼 이유가 없으니까 뭐 보더라도 이렇게 특이하진 않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매번 컨텐츠 할 때 이게 약간 좀 보는 사람들한테 좀 선물 같은 느낌으로 내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번 주에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이걸 해서 보여주네 약간 이런 느낌? 그런 좀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막 하는 거. 근데 막 하는데 우리는 또 완전 유튜버 분들만큼은 막 못하죠. 보는 사람들이 좀 그냥 예능이나 좀 잘 짜여진 예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주는 거? 그런 거? 예,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막 숨기고 그런 거보다 그냥 보여줘요. 그게 편해요. 살기가. 그러면.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모순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좀 저는 좀 유튜브 하면서 가장 시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반대로 되게 어려웠던 점도 있을 것 같아요. 유튜브요? 네. 아, 좀 힘들다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매주 이제 아무래도 컨텐츠를 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구상해내는 어떤 그런 좀 크리에이터적인 어떤 역할이 간혹 조금 힘들 때는 있죠. 그러니까 매주 또 이번 주는 이런 걸 했으니까 다음 주는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? 야, 운동을 너무 안 했으니까 운동 한번 또 하는 거 넣어요. 그러니까 보통 방송국에서들 하는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거를 매번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까요? 근데 또 보람이 있으니까요. 또 좋은 걸 또 만들어냈을 때 또 그걸 또 이제 업데이트해서 사람들 반응 좋고 그러면 이제 또 그 기분이 좋아서. 아, 굳이 고민이라 그러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좀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많으니까 좀 건강한 이 상태로 좀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. 그런 어떤 고민? 조금 그래도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아 그만큼의 좋은 결과가 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게 되면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좋은 좀 귀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좀 부담감. 근데 그거 말고는 사실 요즘 특별한 고민이라고 할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늘 사람들이 하는 고민. 예, 그런 거 있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을 네. 아, 가수로서 계획은 그냥 늘 있어요. 늘 있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부담감 때문에 좀 앨범을 잘 못 냈던 것 같고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편해져가지고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근데 예전처럼 막 이제 뭐 순위나 막 그 막 잘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되게 노래를 막 만들어서 되게 마음 편하게 낼 수 있는 사실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. 사실 이제 가수를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잘 음반을 만들어서 잘 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참 큰 일의 한 부분인데 지금 저는 그냥 정말 제가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그냥 낼 그래도 마음 편하게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사실 꿈만 같아요. 왜냐면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.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정말 잘 돼야 된다는 막 압박감에 음반을 내면서 막 그랬던 시기가 저는 너무 길었었기 때문에 음반을 내는 어떤 과정이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올해도 지금 이제 녹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내고 또 7월 달에는 이제 또 콘서트도 하거든요. 그래서 공연은 너무 재밌어요. 대신 이제 막 규모를 너무 크게 하고 이런 것보다 좀 최대한 좀 어느 정도 좀 작게 해서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그 시간이 너무 에너지를 주거든요. 그래서 그거 지금 일단 7월 달에 서울에서 하고 뭐 이제 지방도 몇 군데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일단 가수 김종국은 뭐 제 탓이긴 하지만 지금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예전에 제가 농담처럼 그냥 웃으면서 막 받아들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저도 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제가 활동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수는 편하게 음반을 계속 내면서 많은 분들이 아 그래도 저 굉장히 좀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가수다 라는 정도로 저를 인지를 그래도 계속 해 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래도 가수로서는 어느 정도 커리어는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했던 시기가 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좀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 정도로 하고 싶고 예능인으로는 그래요. 이제 뭐 어느 순간에는 악역을 맡을 때도 있고 어느 순간에는 뭐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거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라는 사람을 좀 저라는 예능인을 믿고 재미를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뭐 이제는 스며들어야죠.
예능인들은 좀 보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이제 신뢰감을 명확하게 주고 나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나 어떤 것들도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신뢰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능인이 되도록 뭐 앞으로 더 이제 좀 열심히 해야죠. 네, 지금까지 김종국이었습니다.